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출시되는 이른바 동등 결합 상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동등 결합 상품은 케이블 TV의 인터넷과 통신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묶은 상품을 말합니다. 그동안 케이블 TV는 이동전화 서비스가 없어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정부는 동등 결합 상품 도입 등을 아우른 유료 방송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신 3사 가운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처음으로 동등결합 상품을 선보였고 곧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 반응을 본 뒤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동등결합 상품 출시로 케이블 TV 업계는 이동전화 부재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신사 입장에선 자체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당장은 큰 이득이 없을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은 소비자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이 통신사의 유선 결합 상품뿐 아니라 케이블 TV표 결합 상품이 등장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일단 동등 결합 상품의 할인율은 기존 통신사 결합 상품 할인율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다만 일반적으로 케이블 TV의 인터넷이 통신사보다 저렴한 편이어서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등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면 경쟁이 붙기 때문에 KT와 LG유플러스가 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동등결합 상품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가계 통신비 절감, 또 기업 측면에선 가입자 이탈 방지 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